딱 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아 저도 키겠습니다 하고 딱 켰어요. 서로가 막 깜빡이는데 조심히 창문이 열리더라고요. 네. 아주 조금. 네. 근데 그쪽에 이제 저는 운전석이고 옆에는 조수석이 보이니까 여자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네. 저쪽에서 남자분이 어떻게 된 일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얼굴을 보니까 톡 배우세요. 톡 배우세요. 안 하고 계셔서 수염이 좀 나 있었어요. 요경 보다 알겠는 게 근데 저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아 선배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 광이구나 이랬어요. 광이구나 이랬어요. 목소리만 듣고 목소리만 듣고 대박이다. 선배 죄송해요. 선배 죄송해요 그랬더니 강이야 그냥 보험 처리해. 보험 처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그. 근데 선배님 먼저 가시려면 아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앞이 안 보이셔서 그러는데 깜빡이 켜시고 먼저 가시면 제가 쫓아 나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네. 선배님 나가고 제가 그 길을 똑같이 쫓아 나갔어요. 그리고 선배님 저 가는 거까지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제가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두 분이 약간 궁금하네요. 톱 배우. 누군지 물어보지 맙시다. 예, 예. 그리고 알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이거 하나만 진짜 말해주세요. 딱 하나만. 딱 하나만. 탑 배우 옆에 있는 그 여자분도 연예인이었어요? 예, 연예인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분한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티나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가라고.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나중에 소문나면 다 너라며.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야, 조심히 가라! 이러시니까. 야,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올라왔어요. 7명의 걸그룹. 1위는 레인보우고요. 예. 2위는 티아라. 예. 3위 클릭비니. 아, 클릭비니. 4위는 LP그룹. 5위 7인조라고 갑자기 세븐씨가 지금도 그럼 만남이? 지금은 그분하고는 안 만나요. 헤어졌어요? 좀 됐어요. 그럼 그 차에 총 토탈 몇 명의 여성분이 솔직히 말하면 네. 세 분 타셨어요. 연예인이랑? 세 분 다 연예인? 같은 그룹으로? 아, 다른 그룹으로. 이제 뭐 한 4~5년 정도 되면 트레일러 하나 장만하겠네. 여행 뮤지컬. 아니, 사귀기 전에 만남을 가지잖아요. 네. 어떤 분인지 만남을 가져보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럼요. 우리 특 씨도 한강 가서 데이트 자주 밴을 했죠. 샀어요. 예, 예. 네. 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반포지구, 잠원지구 그다음에 저쪽 거의 뭐 지구방이 돼요. 지구방이 돼? 그쪽으로 좀 다녔었는데 왜냐면 뭐 강희 씨가 뭐 기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파라치 분이 붙었어요. 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창문을 내려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아 정말 진짜 예. 사진 찍는 분들이 거의 예, 계세요? 계십니다, 예. 네, 아이고. 저희 이태원에 제가 가게를 하잖아요. 예. 가게를 하는데 저희가 6, 7, 8층이 있는데 8층이 그 연예인들이 오면 두 분만 딱 해주고 문을 닫아놓는데 옥상 꼭대기에. 근데 7층에 누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조그만 가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히 저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따라 마침 톱스타 커플이 한 분이 오셨어요. 몰래 데이트 하시는 예, 예. 아직 잘 모르는. 예.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 8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네. 그래서 7층으로 이제 화장실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가방에서 뭘 딱 꺼내서 이렇게 툭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찍는 게 뭐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죠 몰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벌써 앵글 각도는 그 사람을 간 거야. 어떻게 제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제가 가서 저기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확인을 했어요. 죄송한데.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가게가 그런 거라고 이제 소문이 많이 나니까 아예 그냥 손님인 척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제 앞으로 막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요가미라도 하나 놔줘요. 하늘지 씨는 데이트 뭐 편하게 하는 편이죠? 네.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막 많이 알아보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남자친구는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남자친구는 아니요. 계세요? 남자친구 네. 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만나신 거예요, 남자친구분하고?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남자친구를 보호해 주려고. 아, 그냥 일반인이에요. 근데 전혀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일반 예, 3세. 예. 아, 일반. 연애를 이렇게 아이돌은 데이트 이렇게 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안 되는구나. 그 회사에서 그 관리를 하는 건가? 나도 이봉수 선생님이 26살 때 내가 21살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는 연애할 데가 없어 중국집 가서 그냥
짜장면 먹고 뽀뽀 한번 하고. 그게 짜장면 드시다가요? 그때는 문화시설이 아무것도